오늘 듣동라 ERG는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했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가 의문이 된 K전세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 아닙니다. 듣동라에서도 작년에 관련 컨텐츠를 만들었을 만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제 가까이에도 피해자가 있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쩌다 생긴 내 주변의 불운으로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더니 최근에는 두 달 만에 2030 청년 3명이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나쁜 집주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열지에서는 저희 듣동라 제작진의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이 문제의 시작부터 근간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엔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이 일면식 없는 모르는 사람 4인 간에 오고 간다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좀 특이한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는 영어로도 전세입니다. 영어로는 설명을 하자면 lump sum deposit given to a landlord by the tenant 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내는 일시불 보증금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걸 정부가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1876년 병자수요 조약에 의해서 항구가 개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살게 되고 농촌들 인구도 서울로 오는 등 이런 서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세 제도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발간한 자료에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방법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옥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집주인에게 내고 별도 의 금액은 따로 내지 않고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는다 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전세 제도와 거의 같죠. 사실 목적도 비슷한데요. 당시 조선시대는 인구가 막 모여드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한양 자가주택이 재테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사두면 이 값이 언젠가는 오를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집을 살 돈 정도까지는 없지만 전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 주거 구조를 뜯어보면 10가구 중에 4가구는 이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년 넘게 지속돼온 한국의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왜 2023년이 돼서 폭탄처럼 터졌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폭탄이냐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폭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문 용어로 보자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각자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나마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해보자면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결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갭투자라는 게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영끌 바람이 불면서 유행한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자본 갭투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돈은 없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갭투자가 가능하려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곳이 주로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곳이 타겟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 채 무리한 투자를 한 뒤에 그게 2년이 지나고 세입자가 이제 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라면서 안 돌려주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왔던 인천 미추홀구 2700채, 서울 강서구 1000채 넘고 경기 인천, 화성, 동탄, 구리 등등등 지역에 있는 사례들이 다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 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기도 한데 또 이 지역에 계약을 한 전세 세입자 대부분들이 청년이거나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기도 합니다. 가격대가 주로 2억대, 뭐 3억대로 주로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아직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첫 발은 내딛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사례가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 통계 중에서는 피해자 10명 중에 7명이 2030이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를 지켜보시면서 아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했어야지 라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이 사안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2030이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문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서울 강서구 1200채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3분의 2 정도가 이 피의자랑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전 집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이 처음 보는 전세 사기범에게 넘어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번 뉴스를 한 발짝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그저 개인의 부주의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필터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뒤틀린 시장의 후폭풍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 듣동라 디스커버에서도 홍상지 기자랑 이현 기자가 코인 투자 열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가 무엇이 남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도 지난 몇 년간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각종 자산 가격이 막 출렁일 때 벌어졌던 일의 후폭풍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어서 너도 나도 영끌 투자를 외칠 때 자본금 없이 집을 사들인 누군가가 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다가구,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가격 형성 자체가 불투명한 시장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특히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는 공급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어서 매매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이 성사되기만 하면 인근 지역 가격대가 비슷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투명한 가격 형성이 전세 시장을 혼탁하게 한, 전세 가격도 혼탁하게 했던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혼탁함이 계속 부동산이 상승하는 국면이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점을 찍고 가격을 하락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좀 어렵고 손쉽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깡통 전세가가 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구조를 받쳐준 게 정부의 대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은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그리고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월급을 모아도 몇 억 단위를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이잖아요. 이 몇 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는 월세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주변에 그렇게 조언을 했던 후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월세, 주거비 지출이 이렇게 하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전세를 들어가는 집의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으면 보통은 아, 이 집 괜찮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한 번 더 생각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게 되는 데는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매매가랑 전세가가 너무 붙어있는 집을 불안해서 이거를 계약해도 될까? 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에서 나서서 아니 여기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거 보증보험 나오는 집이에요? 라면서 옆에서 부추겼던 사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집은 결국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됐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100년도 넘은 제도가 2010년 이후부터 갑자기 깡통전세, 전세사기라는 형태로 변형된 그 이유, 그 근간에는 2008년 금융권에서 시작됐던 전세대출, 2010년 이후 등장한 전세보증보험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2013년에 전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3월 한 달 동안만 봐도 이 허그에 신고된 사고 건수가 1,000건이 넘었고 이 규모가 3천억 원 규모다라는 수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허그가 보증보험을 하다 보면 지금 이대로면 허그 재정도 위험할 수 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좀 겪고 뉴스를 지켜보면서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사실은 지금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영입니다. 지금 이 전세사기 피해가 진짜가 아직 안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전국의 공동주택의 전세가율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80%가 넘는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게 20년에 이게 38%였어요. 네. 그리고 이게 2021년에는 42% 가까이로 올라가요. 그리고 2022년에
다시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 38%거든요. 그러니까 10채 중에 4채는 전세가율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2022년에 계약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금방 끝날 일은 아닌 거죠. 지금 2023년 3월, 4월에 터진 것들은 2년 전인 2021년 상반기에 계약된 전세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소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2년에도 깡통 전세라고 불릴 수 있는 전세가율이 80% 가까이 되는 것들이 4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럼 이게 2년 만료가 되는 2024년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신다는 거죠. 2022년에는 사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본격화된 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안 떨어졌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앞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전세의 그 제도의 근간을 봤을 때는 전세 대출, 보증보험이 사실상 이 상황을 좀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라는 물음이 들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이 그런 걸 조사했어요. 전세 사냐, 월세 사냐, 자가 집냐 이런 거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조사할 때 전세에는 상당한 목돈을 가지고 있는 집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돈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은행 대출을 하죠.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2013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2013년에는 전세 대출이 한 23조였고 지금은 이게 180조로 증가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전세 가격이 높아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이었고, 이렇게 전세 대출을 하자 보니까 이 전세 대출에다가 또 보증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보증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013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대입 변제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 올해는 2조 원도 넘어갈 예정이고, 그 2017년 1월에 정부는 어떤 보도자료까지 냈냐면 보증금 3억이면 연 38만 원만 내면 전세보증금 100% 안전하다, 보증상품을 선전하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증이 완전히 완벽하게 나의 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게,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게 보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땐 이미 다 돈이 다 지불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보증 들을 수 없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인들한테 맡겨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제도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2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우선 돼야 되는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두 축이겠죠. 일단은 전세 제도에 대한 개혁, 그리고 이 피해자 구제인데, 사실은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급하냐와 관련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둘 다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나온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세를 어떻게 받을지에 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세금을 네. 국세 100억이 체납됐을 때 뭐 1000만 원씩 나눠서 다 받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가 지금 뭐 경매로 집을, 이거는 굉장히 대책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모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떻게 지키고, 이미 보증금을 굉장히 상당 부분을 잃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떻게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오늘 기점으로 정부가 부처 통합해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걸 정리해보자면, 일단 전세 사기 범에 대해서 경찰은 주요 사기 범죄의 경우 고의로 범죄를 설계한 걸로 보고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전세 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없느냐 논란 계속 있었고,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감정평가한 거 아니다, 뻥튀기한 거다 이 논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요,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섯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보증금의 상당 금액을 못 돌려받게 된 사람들이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분들 중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살고 있는 집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피해 주택을 피해자가 최대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공이 나서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거나 그 와중에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낙찰할 때 그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 집을 만약에 사겠다라고 할 때는 관련 세금도 깎아주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다 요약을 하자면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당장 쫓겨났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듣동러분들은 지금 이 뉴스를 보거나 관련한 대책 발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시면서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불안하니까 월세에 살아야 하는 건가? 독립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 움직임을 보면 그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빌라 전세 수요가 역대 최소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히려 역전세 난 주인들이 이제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걱정을 하신다면 일단 지금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지켜봐야지만 내 삶에도 큰 영향이 오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면밀히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사안은 사실 이렇게까지 커졌으니까 아마 신규 전세 사기는 이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거다. 다만 기존 계약건들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00년 전 조선시대 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제도의 기본 설정값은 부동산 상승이 전제돼 있거든요. 부동산이 우상향의 조건 속에서 각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 전세 제도가 그동안 꾸려져 온 건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영원할 수 있는 제도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조심스레 들기는 했거든요. 지금 이 제도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게 안전한 건지 근원적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듣동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댓글 창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면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